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디서도 잘 살 것 같은 똑순이부터 순수 절정인 청순 뇌 소유자까지 서열을 한번 정해주세요. 언니즈에서만 해볼까요? 네. 떨어지는 건 코토네인 것 같아. 소연이가 진짜 아무도. 유연 언니, 니엔이. 지금 아 그러면 가장 청순 뇌는 축하합니다. 신이. 와 진짜 부럽다. 그게 퓨어 퓨어. 바보 대상. 아 바보. 아니 바보 아니야. 퓨어 퓨어. Hey, shine, look at the sky. 본인은 어디 쪽에 들어가요? 몇 번째? 아, 아, 본인이 어, 신이보다 밑. 아. 유빈이는 한 몇이 됩니까, 유빈? 아, 유빈이는 제 밑이에요. 어. 근데 저도 언니가 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거는 이거 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슷해. 자, 그럼 둘이 지금 간단하게 구구단 게임 한번 해볼까요? 아, 나 진짜 속상해.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아 근데 이것만은 꼭 빼주세요 하는 게 구구단? 네 숫자 관련된 거는 다 빼주세요. 근데 뭐 나라 수도 이런 건 괜찮죠? 어, 오히려 어. 남들이 모르는 건 제가 좀 빠삭하더라고요. 잠깐 미국 미국 미국은 쉽지. 뉴욕. 어 잠깐만. 나경 들어와. 뉴욕 말고 다른 데. 다른 데 다른 데. LA. 지금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 몇 분 있어? 몇 분 지금 몰랐잖아 그... 너네도. 아, 아, 아. LA는 알았어. 너희들 몰랐잖아. LA는 알았어. LA인 건 적어도 알았어 나는. 아, 아 너무 웃기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뭐. 혜린이가 그게 아,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워싱턴 DC 아니야? 해서 아니야. 아, LA야. 워싱턴 DC. LA. LA야? 오. 나도 가보였는데. 들어왔어요. 캐나다의 수도 어디죠? 캐나다의 수도는 이제 토론토죠. 어? 밴쿠버, 밴쿠버. 잠깐만,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죠? 오타와. 오타와. 어려웠어. 어려워.